자, 오늘은 예산군 삽교읍에 왔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이번에는 곱창거리라는 거를 만드셔가지고 오늘은 아직 오픈 전이지만 프리뷰 행사로 초대를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먹어보고 얘기하는 걸로. 좀 예산에 왔을 때 놀거리를 많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많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또 즐길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같고. 아, 말해도 돼요? 네,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돼지랑 네. 소고기요? 아. 보이죠? 어? 오, 그러네. 그치? 그러면은 네. 소곱창도 있고 돼지곱창도 있다는 건데 내가 뭐야? 둘 다 좋아하지. 아. 소랑 돼지 둘 다 좋아하잖아. 아. 오늘은 다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 들어가서 잠깐만 이거랑 이거지? 이렇게 여쭤보면 되나? 그치. 빨간 정거리랑 까만 정거리 고민 중인데 어떤 게 어떤 게 일단은 까만 정거리는 굉장히 매콤해 가지고 파리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고 빨간 정거리는 약간 매콤한 정거리인데 어떻게 메인은 까만 정거리거든요. 아, 그러면 까만 정거리는 예. 자, 일단 소에서 삽교 훈용 곱창에서 치즈 훈용 구이. 치즈 훈용 구이 이거지. 이거를 저희가 먹을 때가 많아서 절반 정도 부탁드렸는데 절반보다 조금 많은 양을 주셨어요. 아. 너무 절반은 너무 그거지 않나 싶어서. 어? 버너를 하나. 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훈연 모든 구이. 이거는 이제 표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메뉴가. 이건 어디 가게에서도 시킬 수 있는 거? 어, 그런 거 같아. 이건 그 이것도 구워 먹는 거지. 그냥 먹는 거 같은데 이건? 그냥 먹는 거야? 응. 훈제 오리 이미 된 거 같은데? 그런 거야? 이거는 이제 돼지 곱창이죠? 삽교 살찐 곱창에 돼지 곱창 전골. 일단 이렇게 시켰고 이제 이따가 큰일 났다. 하나 더 오는데? 까만 전골. 빨리 먹어야겠다. 야, 맛있다. 맛있어? 응? 야, 이거는 계속 들어가야 돼? 난 처음 먹어보거든? 돼지 곱창. 야, 온 거 같은데? 자기야? 큰일 났다. 역시 아, 여기다 놔주시면 까만 정도 나왔어요. 거기는 아, 근데 다 먹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쌉 가능이지. 일단 훈연 먹어볼게요. 맛있지?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치즈 느낌 나지? 어, 그니까 고기 치즈 같지? 치즈가 안 들어있지? 안 들어있어. 이건 귀. 내가 방금 먹은 게 곱창? 아니 이거 맛있어. 이거 근데 소스 필요한가? 야, 나는 없어도 되는데. 소스 맛있는데? 근데 좀 이따 소스 한번 찍어 먹어. 좀 이따. 아, 식감이 죽이네. 아, 이거는 꼭 드셔봤으면 좋겠어. 편육 느낌 나면서도 뭔가 족발 냄새 느낌 나면서도 족발 같은데 치즈 같아. 익숙한데 고급진 맛이야. 일단 이거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이를 빨리 먹고 여기다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거 먹어준 다음에 아, 나도 백 그거 맥주 먹어야 되는데 이건 소? 소곱창 아니야? 에? 곱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소곱창 맞아 이거? 김치랑 이거랑 같이 먹을게요. 맛있어? 자기야 이거 봐. 곱창 왜 이렇게 많아? 큰일 났네. 맞다, 큰일 났대. 내가 있잖아. 곱창 엄청 많이 들어있어. 아, 제 전골 따라 드시군요.
뭐 맞나요? 전골? 어떻나요? 어, 뜨거우시. 우리가 뭐요? 처음 먹어보잖아. 돼지곱창 전골. 우리 원래 소곱창 전골만 먹어봤어. 어떤데? 비린내 날까봐 좀 걱정했었거든. 안 나는데? 1도 안 나. 나 코가 강하잖아. 없네. 이 컵이 들어있는 거 보여?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맛있다. 이건 소주다. 근데 오늘은 백쌤의 맥주가 있어서 소주는 안 먹고 맥주를 먹을게요. 덥기도 하고. 아, 소스. 소스 찍어 먹어볼게. 간장 소스. 맛있어? 저거는 따로 못 먹겠는데? 저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힘든데. 야. 맛있어? 매운데? 나 진짜 매콤하네. 저도 많이 매운 건 아닌데 우리가 맵찔이라서. 이거 치즈 먹으면 그때. 그니까 치즈. 뭐야 이거. 문다? 짜리. 내 안 이빨로만 쉽게 자르는데? 아 그래요? 오! 괜찮아? 이게 소시지 같은데?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자기야 이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야 이거 껍 드세요. 나는 약간 빼빼로 게임 하듯이 곱창 게임 하시겠네. 내가 이기지. 야마마마마마. 어, 넘친다 넘친다. 뭐야? 맛있지? 소시지 치즈 같은 느낌인데 그 소시지 특유의 고기 향이 없어서 비싼 모짜렐라 치즈 훈연 먹고 있는 느낌이랄까? 응? 그런 느낌. 이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좋아해. 여자분도 좋아하겠네. 애기도 좋아해. 그러네, 애기도 좋아하겠네. 어, 곱. 되게 소곱창이야, 근데. 야, 다 곱, 다 가득이야. 곱창 넣어버렸으면 곱이 문제거든요? 곱이 없는 그냥 링 같은 거는 곱창이 아니에요. 우와! 같은 전골인데 전혀 다르다, 이거. 간장이랑 꽈리고추라서. 진짜 맛있다. 뭐야? 너무 맛있는데? 나 이거 사가고 싶어. 포장이가? 응. 진짜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칼로리가 없는 음식 같지? 자, 이거 주까 이거 맛있어. 네, 지금 약간 살짝 배부르기 시작해서 딴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아, 벌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계로 그냥 완전히. 어, 그래도 제가 다 먹었어요. 훈연도 드시고. 아, 네, 아, 너무 맛있어요. 훈연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사실 곱창거리를 조성하면서 뭔가 이 곱창거리만의 색깔을 살리자 그래갖고 개발한 게 훈연곱창이에요. 아. 훈연곱창을 일단 우선 여섯 가게에서 하다가 반응이 좋고 주변 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주변 분들한테 해서 예산 삭제 곱창하면 약간 아, 대표 메뉴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개발한 거라 괜찮죠? 너무 맛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훈연식인데 제일 좋은 나무가 사과나무거든요. 아. 예산 사과. 아, 사과나무로 훈제. 그 다음에 이제 훈연할 때 사과 주스 뿌려주면 또 맛있고. 그게 이제 약간 그 바베큐 하는 분들의 노하우.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사실 곱창집들이나 지역에 어떤 맛있는 음식 있을 때 제일 좋은 건 먹다 보면 친구나 가족 생각나죠. 그죠. 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곱창은 사실 포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개발한 것도 있어요. 아, 이거는 훈연은 싸가도 돼요? 훈연이라는 그럼요. 훈연이라는 그 조리법이 왜 개발됐냐면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라. 그래서 훈연한 건 아무래도 보관이 용이하죠. 살살 노는 치즈 같고 콥살은 뭔가 부드러운 쫀득한 거. 근데 제가 비린 거 못 먹는데. 아 그래? 그런데 네. 많이 그걸 다 드셨는데? 하나도 안 비린데요. 하나도 안 비린. 돼지곱창 잘 접하지 않은 분들은 냄새가 날까라고 고민을 하시죠. 특히 이제 찌개류는 아무래도 좀 있어요. 그 특유의 향이. 그러니까 뭐 근데
여기는 그래서 일부러 개방감을 준 거예요. 아. 여섯 집이니까 최소한 여섯 번 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다 못 먹겠더라. 그리고 이렇게 지역 모셔가지고 공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저희가 감싸죠. 저희는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 놀러 가는 컨텐츠 찍으면 못 가는 데 많은데 여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천안에는 혹시? 혹시? 천안 사는 사람? 천안은 그래도 아직 싫어. 천안도 좀 준비를. 저 꿈이 있는데 혹시 따라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처음 먹는 거지. 아니 별게 다 꿈은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우와 색깔. 봐주시오. 이거 영상 보고 먹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세우시면은 와. 딱 딱. 어, 안 해도 안 붙이는데. 맛있다. 괜찮죠? 오. 저희 와이프가 사시미 넘쳐가지고 계속 갖다 달라고 그래요. 쓰란데 그렇게 쓴맛이 없나요? 네, 일부러 전 쓴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너무 쓴맛을 안 넣고. 아. 근데 저는 지금 준비하는 게, 야, 선배. 선배. 학교 곱창거리를 왜요? 요 다음 버전으로 슈퍼 울트라 라이트. 굉장히 순한 맥주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그거다. 콜라 같은 거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보다 가벼운 거 나오면 그거 마시면 되거든. 와, 너무 더운 날에 마시니까 어지러운데? 아, 맛있다, 이거. 하, 좀 짠했어요. 짠했어요. 취하신 거 같은데 지금. 이 장 가져갈게요. 짠 한번 하시고 취하신 거 같은데 지금 괜찮지? 어, 이거 소주가 필요 없는데? 아, 큰일 났다. 취하면 이제 안주 파괴자 나오는데. 배 안 부르나? 소화 다 됐나? 아니. 아직 아니야. 현아 배부르다고 말한 적 아직 없는데. 아 미안. 자기가 배부르다고 했죠? 이거 만약에 다 먹고 좀 치우고 자기가 만약에 양이 안 찼다 싶으면은 국수 마지막에 가서 먹으면 돼. 궁금하지. 뭐 해야 될 것 같지? 내 말 잘 들어. 다 먹고 정리하고 자기가 그동안 소화가 돼서 배가 이제 조금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먹는다.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아, 이거 저번에 마셨던 그 샌맥주의 맥주 버전인가? 아, 그 예산시장 그거? 어, 예산 애플 크래프트 비어. 아, 그러네. 그거 맛있었는데. 아, 반찬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반찬 안 주셔도 돼요. 네네. 아, 김치 필요했네. 그지. 먹어보고 자기가 김치 아, 필요합니다. 내가 봤을 땐 자기 오늘 한 5인분 먹은 것 같아. 맛있어. 와, 야, 이거 음료수다, 이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국수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남기면 안 된다고. 나 배부르다고. 나 못 먹는다고. 한 입은 먹을 거 아니야. 아, 맛만 볼게. 에? 맛만 볼게, 맛만. 맛만 본다고. 왔다! 뚝배기! 에? 아, 이렇게 오는구나. 김치 진짜 없으셨어요? 우와. 아, 일단 먹어보고. 우와. 아, 뽑아서? 어떡해. 자, 면 좀 들어봐봐. 야, 오, 생면이다. 오, 생면이다. 이거 자기 좋아하는 면이다. 이거. 자기 좋아하는 면이다, 이거. 냄새는 내가 흔히 일본에서 먹던 된장, 돈코츠 된장 라면 냄새나. 그러니까. 응. 근데 지금 배가 어느 정도 부른데 지금 압박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기니까 더 압박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줄게요. 네, 와! 냄새가. 무슨 맛이야? 돈코츠라면 같아. 아, 진짜? 돈코츠 된장라면 좋아하면 100% 좋아하는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라면에 들어간 찰수 있죠. 그게 곱창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무너졌네, 이거. 맛있나 보네, 많이 무너졌네. 맛있어? 절살이야? 어울리는데? 난 국수라고 하기를. 그러니까 상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 얇은 국수 생각했고 그래서 하얗고 뽀얗고 아 그래서 김치랑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면인 거겠지? 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맛있다 이거. 아,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다 마신 거? 아니야. 어, 다 마시고 될 거 아니고 버리고 가야 될 거 아니고. 이렇게 예산 삽교 곱창거리를 갔다 왔는데요. 지금 한 엄청 먹은지 한 5, 6인분 먹은지 한
2시간 지났는데 속이 엄청 편안하네요. 원래 꿀잠좀 잤잖아요. 아, 꿀잠도 잤는데. 참고로 사과는 계산해서 사온 거 보는 김에 사과가 보여서 사왔습니다. 와, 맞지? 엄청 달라. 오픈하려면은 30일 이후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다. 내가 봤을 때는 잘 만들긴 했다. 왜냐면은 곱창이라는 한 메뉴인데도 지금 어디는 너무 비싸게 해서 문제가 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정말 더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일단 나는 와이프가 외국인인 것도 있지만 또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에 많이 놀러 오고 있는데 좋은 기억을 가져가면 좋잖아. 싸게 많이 먹으면 그렇지. 여러 가지를 먹으면 그만큼 좋은 추억은 없거든. 난 걱정되는 게 이제 관심 받는 만큼 힘든 일이 분명히 더 많거든. 뭐라고 한 번에 올 거고. 그렇지. 그랬을 때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예상 화이팅! 천안도 화이팅! 나도 화이팅!